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원정입니다. 날씨가 되게 따뜻해지고 뭐 이것저것 뭐 날아다니더라고요. 나비나 나방이나 되게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오늘 한번 산에 올라와 봤습니다. 산 속에서 이제 뭐 나비나 애벌레나 이 다양한 생물들 어떤 게 한번 나왔는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곰을 알리는 물소리, 이야 너무 좋습니다. 여기가 저희 주변 산인데 이쪽에 이제 매년 도롱뇽이 막 여기 알을 낳거든요. 도롱뇽이 되게 많은 산인데 물도 진짜 깨끗합니다 여러분. 아마 여기 지금 도롱뇽 알이 있을 거예요. 와, 물도 진짜 차갑거든요 여러분. 손을 넣고 있으면 막 손이 막 시려워요. 지금도 온도가 지금 한 촬영 당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5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온도가. 근데도 진짜 완전 시원합니다. 알이 없나? 오, 깜짝아. 오, 있다. 여러분 보셨어요? 자, 알 찾으셨나요?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. 자,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야, 이렇게 나왔네. 와,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도롱뇽 알입니다. 이제 아마 비가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산란을 한 것 같은데, 야 여러분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다행히도 산란을 했네요. 여기는 이제 도롱뇽들이 계속 번식하고 그리고 사는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오, 여기 또 있다. 네, 이렇게 안쪽에 한 덩이 더 있었네요. 와, 도롱뇽 알 이쪽 아마 이 안쪽에 더 있을 텐데. 오, 여기도 있다. 야 여러분 도롱뇽 알 진짜 많네요. 여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 보세요. 이제 이게 바로 도롱뇽 알들입니다. 요즘에 아마 이제 양서류, 개구리, 두꺼비, 도롱뇽 이런 애들이 이제 산란철인 것 같아요. 두꺼비도 요즘 이제 되게 많이 산란하고 있다는데 좀 이제 얘네들도 개체석과 계속 보존이 됐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곤충이 한 가지 또 나왔습니다. 바로 새똥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똥하는성입니다. 여기 이제 이 가시가 돋은 나무가 바로 두릅나무인데요. 이렇게 두릅나무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늘수입니다. 여기다 제가 좀 떼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떼요, 조심해야 돼요. 두릅이 가시가 많아가지고. 와, 됐다. 자 여러분, 이게 바로 새똥 하늘수입니다. 진짜 얼핏 보면 진짜 새똥같이 생겼어요. 그냥 새똥이에요. 근데 이제 새들이나 다양한 이제 뭐 천적들을 새똥으로 이제 등갑해서 피한다고 하네요. 자 여러분,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여기 이제 두릅나무거든요. 이것도 이제 새똥 하늘수가 새똥인 척 숨어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채집해 가서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이제 이게 죽은 두릅나무거든요. 근데 이제 죽어서 나무 말랐다고 해야 하나? 그런 이제 곤충들이 많이 서식할 것 같은 느낌인데,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새똥 하늘수가 여기서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여기 한 쌍 더 있는데요. 아마 이제 죽은 나무 여기다가 이제 산란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한번 새똥 하늘수 데려가서 한번 산란도 받아보고 어떻게 유충이 자라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이제 채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사실 오늘 처음에는 그냥 산에서 뭐 봉곤충, 뭐 도롱뇽, 가재 막 이런 거 좀 보려고 했었는데, 생각보다 이 새똥 하늘수가 개체수가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을 이제 잡아서 제가 집에서 세팅하려고 왔습니다. 자 여러분,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두릅나무를 좀 캐왔는데, 사실 캐온 건 아니에요.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끝에 막 잘려 있는데 이게 좀 긴 나무가 쓰러져서 죽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위에는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, 제가 그거를 좀 얘네 뭐 산란도 받을 겸 한번 좀 끊어왔습니다. 이제 한번 요 친구들 산란 한번 도전해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. 여러분 이 친구들 이제 이름과 같이 새똥처럼 생겼어요. 왜냐면 이제 뭐 진짜 막 화려하게 너무 이제 티나게 생기면 이 친구들이 이제 적들 막 이제 새들 그리고 뭐 가까이 딱정벌레나 뭐 개구리 그리고 야생동물들 되게 이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수하게, 아 이제 보통 동물들은 똥을 안 먹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똥처럼 이제 새똥처럼 이렇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. 이 친구들이 이제 생각보다 개체수가 좀 많더라고요. 저는 오늘 채집해본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. 산속에 두릅을 좀 심어놓은 곳? 왜 자생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많은 개체수들이 있었습니다. 사실 이 개체들 말고 저 뒤에 일단 보시면 요 안에 이제 좀 더 많은 개체들이 있는데요.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좀 산란 제대로 받아보려고 거기 있는 거 한 30분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30분 정도 잡았는데 이 정도 이제 개체수들이 나왔습니다. 사실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두릅나무에 산란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짝짓기도 하고 있었고 고사목 이제 좀 마른 쪽 이제 좀 죽어가는 쪽이 있었던 걸 보니까 아마 죽은 두릅나무에서 산란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가 죽으면 이제 바짝 마를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통에 제가 산란 세팅을 해서 한번 이제 알, 유충, 성충, 번데기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근데 진짜 크기가 좀 작은 편인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이제 색 있는 곤충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막 외국 곤충 보면은 이제 람프리마, 뮤엘러리 그리고 이제 뭐 입벌레 종류 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쁜 색깔, 솔직히 저는 뭐 새똥이라고 해도 흰색, 검은색 이렇게 조화롭게 있어도 되게 예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곤충들 진짜 좋아합니다. 딱정벌레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죠. 자 바로 그럼 이제 산란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
길쭉한 통이 있습니다. 이제 얘들이 나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길쭉한 통을 선택했고요. 아래에 뭐 톱밥 같은 걸 깔아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톱밥 깔면 또 이것저것 또 물 주기도 좀 그렇고 얘네가 이제 관찰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요 키친타월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아래쪽에 키친타월을 깔아주고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줄 거예요. 얘네가 이제 너무 마르면 안 되니까 한 요정도 이제 살짝 젖을 정도로 뿌려주고 그리고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? 요거 두릅나무 따온 거 안에 넣어주면 크게 안 되네. 아하 크게 너무 기네요 이게. 그러면 제가 좀 잘라볼게요 요거를.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다시 좀 잘라왔습니다. 벤치로 자르니까 잘리던데요?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오 조심하세요 가시 조심해야 돼요. 이 안에 이렇게 와 딱 맞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. 이제 요 옆에 뭐 이렇게 조그만 나무는 요 조그마하니까 그냥 같이 옆에다 놔둘게요. 자 이제 요 안에 나머지 이제 하늘소들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 이렇게 이제 다 넣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꾸며줬는데요. 벌써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. 사실 뭐 이게 좀 잘못된 사육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혹시나 잘못돼 있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서 좀 더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 거고요. 그럼 그래도 이제 보시면 되게 또 예쁩니다.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. 아마 여기서 아까도 짝짓기를 제가 잠깐 놔둔 사이에 또 하더라고요. 여기 안쪽에서도 이제 조만간 또 짝짓기하고 알 낳는 것까지 아마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곤충 영상을 올렸는데요. 새똥 하늘소는 제가 또 처음이에요. 아 올해는 뭔가 하늘소들이 좀 있더라고요. 막 후박 하늘소, 참나무 하늘소, 뭐 사슴, 영양사슴 하늘소 이런 것들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야죠. 꼭 한번 채집들 해보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봄을 알리는 하늘소래요. 이게 아마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하늘소일 텐데 이제 요거를 스타트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곤충들 한번 채집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, 더욱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오! 안녕!